안녕하세요. 송교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게 1부이고요. 그다음에 2부는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나타나는 그런 분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크게 이렇게 두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부동산 백서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어렵잖아요. 세계 그 어느 선진국보다 유례 없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높죠. 또 특히 최근 더 폭등했고요. 또 부동산 불평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또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책임 있는 정부 당국에서 그 실태, 또 원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있는 그대로의 어떤 부동산 백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주제를 벗어난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임대차 문제라는 게 사실은 집값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또 세금 문제, 이런 것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틀 속에서 주택임대차를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부동산 백서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걸좀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법령의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집을 임차해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먼저 첫 번째가 차임 증액 거절권.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또 월세를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갱신권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최소 4년의 임대차를 보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계약 갱신 권리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어떤 부득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가게 되면, 즉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전출 신고를 해야 될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소멸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법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세 번째 주제이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대항력 또 우선 변제권, 이런 말이 있구나. 다만 이게 어떤 개념, 어떤 맥락인지 오늘 내가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개의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살핀 다음에 2부에서 새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을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차임 증액 거절권인데요. 보시면은요, 자,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갱신할 때 임대인, 집주인이 기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때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험 또 이런 상황 종종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계약 기간 중에는 애초에 정해진 월세나 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릴 우리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해서 갱신하려고 할 때, 아, 그러면은 이제 새로 갱신되니 월세나 보증금을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럴 때첫 번째 우리가 꼭 우리 임차인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자,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는데 기간 중에 올려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거절한다. 그 거절을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법이 아니겠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임대차 계약 갱신권도 자 2년 계약을 하고 이제 새로 2년을 갱신하려고 할때그새 2년에 얼마로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운 2년에 얼마 올릴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갱신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임 증액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우리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 다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렸단 말이죠.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아예 증액 요구를 할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 뉴스에 나오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올려준 뒤로는 1년 이내에는 대행이 다시 올려달라 할수 없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리고 그 올려달라고 할 때, 즉 1년이 지나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5% 초과해서 만약에 올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가령 뭐 10%를 올리는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 초과한 5%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설령 10% 더 주기로 해서 거기에 맞게 10% 더 올린 것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더 올려준 5%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즉 5%를 초과해서 올려줬어도 돌려받을 수 있고 5% 초과한 그 부분은 무효다.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그러면 5% 이내에는 반드시 올려줘야 하느냐 이죠. 5%를 그래 5%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5% 이내로 올려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임대인에게는 5% 이내 범위에서는 올려받을 권리가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인에게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5% 이내의 증액 요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차인이 반드시 이것을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아예 처음부터 매년 몇 퍼센트 인상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둔 경우, 이런 경우도 법률상 무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이내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에 대해서 합의가 안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제로 계약 갱신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갱신시키는 그런 형성, 그런 계약 갱신권이거든요. 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5% 이내로 얼마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렇게 얼마로 올릴 것인가, 5% 이내에서 얼마로 올릴 것인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결국은 임대인이 더5% 이내에서 올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5% 이내에서 적정한 범위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나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인 전세, 사실 저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고 집을 사서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우리에게 특수한 이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 이를테면 2년 더 갱신해 달라고 했더니만 전세를 월세로 그러면 전환해 달라. 이 요구를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 갱신권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전환하기로 할 경우에 전환율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 전환율이
2.5%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전환율 2.5%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보증금에다가 2.5%를 곱해서 1년 12개월, 즉 11원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달 월세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요. 1억 원일 경우에 보증금이 뭐 지금 뭐 보증금 1억 원짜리는 사실 없죠.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참 속상한 일입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1억 원 전세 이렇게 송파에서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원 전세 참 너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들이 너무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어쨌든 자, 1억 원 보증금일 경우에 월세로 전환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전환율 적용할 경우에 그 계산 산식에 의하면 한 20만 8천 원쯤 됩니다. 자, 계약갱신권. 아까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뭘 어떤 청구에 그치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이거는 법률 용어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약갱신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그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 제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권.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정해졌단 말이죠. 2년. 그런데 이 2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유념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를 하면 되고요.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옛날 법대로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2020년 12월 12, 12월 10일 좀 법이 너무 이런 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법을 바꾸면서 시행과 동시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제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잖아요. 그 경과 규정 때문에 이 날짜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후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이때부터 2개월 전까지 그 2개월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그냥 10일 전에 9일, 그리고 12일 전에 두 달. 그래서 2022년 10월 9일 자정 직전까지 갱신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 단 아주 특수한 예외, 월세를 제대로 못 냈다든지 그런 뭐 거의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를 하면 계약은 2년 늘어난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2020년, 작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계약이다. 그것은 종례는 이게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그 사이에, 여기 지금 오타가 나 있습니다. 제가 꼭 이거 죄송합니다. 좀 고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맥락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6개월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입니다. 그 4개월간.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까 제가 전이 빠졌다고 했죠? 그 다섯 달.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다섯 달이라는 그런 이 계약 갱신 행사권의 기간이 다섯 달인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그게 4개월로 줄어든 것이죠.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하면 된다. 자, 이 계약 갱신권,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계약 갱신을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이 됩니다. 이제 간혹
상담할 때 이걸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키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를 써야만 그게 갱신이 된다면 형성권,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해하셨죠. 갱신 통지를 어떻게 하느냐? 법은 특별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상담을 할 때는 전화통화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법률관계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부득이 어떤 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기 어렵다라고 할 때 전화받기 못한다 그러면 꼭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년간 연장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상 이 임대차, 주택임대차 임대기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4년, 최소 4년이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라는 게 우리 가족의 삶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고 단지 그곳에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그 이상의 아이들의 학교 또 직장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 주거인 경우에 거기서 사는 분들의 권리, 그 안정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또 부동산이 각자의 어떤 너무나 결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비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임차인의 이런 주거 안정 요구라는 게 저는 너무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법률 이야기 하는 자리입니다만 워낙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청구권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임차권 등기는 보통 잘 안 해주잖아요. 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청구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 임대차가 종료를 했는데 보증금을 주인이 안 줘요. 근데 내가 계속 여기서 살기 어려운 어떤 상황, 내가 꼭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권 등기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항력이라고 하니까 마치 뭘 좀 어렵게 느껴지죠. 또 우선 면제권, 뭐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근데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이 뭐냐.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집의 임차인이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살겠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세 다 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이 뭐 경매에 붙여져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집 경매받은 사람인데 당신 나가세요. 이런 경우에 즉 제3자에게 임차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힘, 즉 임대차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름을, 그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붙였을 뿐이죠. 이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이따 뒤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간혹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당이 이 집에 저당이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돼. 그래서 보증금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세를 얻으려고 하는 아파트 집에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피하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 심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선순위 저당권에서 내가 그냥 후순위로 임차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미 저당이 잡혀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부득이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상황의 노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따 이제 우선 변제권의 개념과 같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때 이미 그 앞에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근데 그 저당권이 계속 경매가 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 집주인이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경매가 될 때까지 남아있다. 가령 내가 세를 얻을 때내 앞에 아주 적은 금액의 저당이 잡혀있고, 그런데 집주인이 또 내가 세를 살고 있는 기간에 또이 집을 잡혀서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내 후순위 저당권자가 만약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경매에 붙였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이 선순위 저당권이 계속 남아있을 때는, 이 경우는 이 집을 경매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다. 비록 그 선순위 저당권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집이 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에 붙여져서 그 집을 경매로 사가지고 온 새로운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된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저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즉 나보다 늦게 저당을 잡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인 내가 왜 집을 나가야 되는가? 네, 저도 다 수긍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매를 하게 되면, 즉 새로 어떤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그 집을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게 되면 그 집에 있는 권리관계들은 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순위가 없다, 그냥 나만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가장 1순위, 최고순위의 임차인이다, 이럴 때는 내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앞에 선순위가 있죠? 그러면 그 선순위 저당권자도 없어지거든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다음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법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렇게 깨끗한 저당권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을 새해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것을 얻어야 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나마 좀더그 위험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 있다 말씀드릴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이런 경우까지 세를 들어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압류가 된 경우에 이후에 압류돼서 경매된 경우, 또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이후에 소유권 본등기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1부의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우선 면제권은 뭡니까? 우선 면제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될 경우에, 네, 경매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경매 대금, 그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해하시죠? 네, 대항력은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안 나가겠다는 것이고, 우선면제권이라는 것은 이 집이 경매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그 대금에서 변제받을 권리인 것이죠. 자,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에, 자, 내가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 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 뭐 경매도 됐고 그냥 내가 이사 가겠다, 그럴 때는 그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면제권을 행사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이 다 빠질 수도 있고,
보증금이 다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죠. 보증금이 다 회수돼야만 내 임차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임차인은 만약에 이 집이 경매됐을 때 계속 살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배당금에서 내가 보증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보증금 전액이 회수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네, 선순위 저당권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선순위 저당권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죠. 즉,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죠. 다만 이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아까 이제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은, 즉, 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내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이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부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이거 대항력,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발생을 해요. 저는 이것도, 어떤 법령의 개정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왜 발생시키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왜 발생시키냐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령 그 집에 저당을 잡기로 했던 사람이 자기가 저당 잡으려고 할 때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당권 보호에 좀 치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가치,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발생시키지 말고 같은 날, 그러니까 전입신고 한날이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정일자 말씀드렸죠. 우선 변제권. 자,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해하시죠? 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좀 편리하게 됐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제 임대차 이야기 할 때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있어요.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따라 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춰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의 행사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두 날을 비교해서 더 늦은 날, 즉, 모두를 다 갖춘 날, 그날이 우선 면제권이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